안녕하세요. 풀맨의 맥주 이야기 3편째예요. 이번 시간은 마트에서 매대에 행사하는 맥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나다가 어떤 맥주가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골라봤어요. 하나는 필스너 우르켈. 필젠 지방에서 나는 필스너고요. 얘는 굉장히 호피향이 강조된 필스너예요. 보통 일반 국내 라거와는 다르게 호피한 향과 사치홉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홉이 많이 들어가서 쓴맛도 비터도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쌉싸름하고 향도 좋고요. 독일 전통 라거고요. 시원한 목동기가 몰티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크로넨버그에서 만든 헬레몬스사 블랑. 얘는 고수와 오렌지 피를 들어갔어요. 굉장히 향긋하고요. 호가든 같아요. 네. 부드럽고 향이 가미된 그런 맥주예요. 여성분들이 좋아할 거예요. 최근에 수입됐죠. 바스. 영국 회사 거고요. 영국 에일이에요. 따볼게요. 보통 이렇게 따르면은 거품이 많이 나요. 탄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저는 좀 기울여서 따르고 있어요. 거품층이 살아있죠? 이게 바로 홉에서 기인한 거품 안정성이에요. 아사히에서 자랑하는 엔젤링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있던 거품층과 두 번째 있더니 내려와서 여기 좀 머물고 있으면은 거품층을 이루는 띠가 생길 거예요. 필스너 루켈은 쌉싸름하고요. 레벤브로이는 독일의 전통이 들어간 라거 스타일이라서 살짝 국내 맥주랑 거의 비슷하네요. 블랑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요. 저 호불호가 갈립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인위적인 향을 싫어한다고 해서는 한 번 드시고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가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호가든이랑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영국 맥주의 특징인 부드럽고 저도스에 탄산감이 살짝 약하죠. 근데 크림은 굉장히 좋네요. 탄산이 약하다고 해서 맹숭맹숭한 맥주 같진 않고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맥주를 살 때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고르시면 돼요. 라거와 에일이 있어요. 섞어서 같이 다양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